김정훈의 보이스메일. 사람들은 흔히 세월의 속도를 자동차의 속도에 비교하곤 합니다. 20살은 시속 20km로, 30살은 30km로, 40살은 40km로 달려간다고들 하죠. 어른이 돼서 어렸을 때 뛰어놀던 이 운동장을 보면 어렸을 때 느꼈던 이 운동장의 크기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데요. 그렇게 눈높이가 달라지듯이 시간을 재는 속도도 그만큼 빨라진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이 주는 의미도 어떻게 의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하루살이에게 하루는 너무도 길게 느껴지겠지만 몇억 광년이라는 우주의 나이로 볼 때 이 사람의 세월은 하루살이의 하루 정도에 불과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다면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눈 시간에 우리를 맞춰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 24시간을 자기만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나가야겠죠. 자, 3월 12일 금요일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이한철의 인생 들려드리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하루는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길게도 느껴지고 짧게 느껴지기도 하겠죠. 지금 이 시간쯤이면 지난 하루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같은 금요일이면 지난 한 주를 돌아보게 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보이스메일 함께 하시면서 조용히 한번 뒤돌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정훈의 보이스메일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비타민 대표 브랜드 비타민하우스에서 취업을 비타민C 2종 세트를 준비했으니까 참여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금요일에는 이진욱 씨와 함께하는 들리는 영화 코너가 마련이 돼 있죠. 오늘은 애니메이션 월E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에즈원의 라랄라 러브송 듣고 이어갈게요. 네, 에즈원의 라랄라 러브송 들으셨습니다. 자,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저희 방송으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김나은님 안녕하세요 정원오빠. 괜스레 친구들이 떠올라서 사연을 써봅니다. 전 올해 20살이고 제게는 중2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단짝 친구 두 명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같은 반이 되어서 인연이 시작되었는데 정말 운명이었는지 급속도로 친해졌고 중3 때도 같은 반이 되면서 더욱 친해져 소중한 단짝 친구로 발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고등학교는 셋 다 다른 학교로 가게 됐는데 조금씩 멀어지면 어쩌나 하던 걱정과는 달리 더욱 가까워졌어요. 한번 통화하게 되면 몇 시간씩 수다를 떨고 좋은 곳을 알게 되면 나중에 꼭 같이 와보고 가끔씩 집에 놀러와서 자고 가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부모님들도 저희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예뻐 보이셨는지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요. 요새는 몇 년을 친하게 지내서인지 서로의 취향도 잘 알아서 더욱 편하게 지낸답니다. 제가 정은오빠 멋있다고 막 자랑을 하면 진짜 그런 것 같다며 맞장구도 쳐주고요. 작년 11월 수능 치르는 날에는 유난히 긴장을 잘하는 제게 자기들도 떨렸을 거면서 제 긴장을 풀어주려고 응원해주고 격려도 해줬고요. 정말 눈물 날 만큼 감동적이었는데 제대로 고맙단 말도 못했네요. 옛 명언 중에 친구는 제2의 재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네요. 언제든 제가 고민 있을 때 진심으로 들어주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는 또 반대로 늘 힘이 되어주고 싶은 고마운 친구 단비랑 예진이 그동안 쑥스러워서 잘 표현 못했던 제 마음 앞으로도 지금처럼 쭉 서로에게 기둥이 되어주자는 말 오빠가 꼭 좀 전해주세요. 늘 고맙고 사랑한단 말도 같이요. 네. 친구는 제1의 재산일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선. 네. 정말 우리 나은씨 네, 행복한 분인 것 같은데 그래요. 단비씨 예은씨 네, 나은씨가 늘 고맙고 사랑한답니다. 네. 참, 여자분들끼리는 사랑한단 말을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남자끼리 친구한테 야 사랑해 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아무튼 부럽네요. 참 소중한 친구들과의 우정, 네, 오랫동안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피디와 인순이가 함께 부르는 친구여 듣고 이어갈게요. 네, 조피디와 인순이의 친구여 들으셨습니다. 자, 족발조아님 사연입니다. 김일병님 안녕하세요. 이제 김일병이라는 호칭을 쓸 날도 얼마 안 남았네요. 나중에 아쉬울 수도 있으니 남은 동안 많이 불러드리죠. 어제 한 줄 터치 주제가 나를 두렵게 하는 한마디였죠. 지금은 특별히 무서운 게 없는지 어젠 떠오르는 게 없어서 참여를 안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불현듯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아주 어릴 때 제가 가장 무서워했던 말은 전쟁 났다였습니다. 그때가 1980년대 초였을 거예요. TV에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거리에 전쟁고아들이 우는 모습, 피난가는 모습 등이 흑백 필름으로 보여지고 이산가족 찾기가 한창이던 시절이었죠. 그런 걸 보면서 전쟁에 대한 공포심이 생겼나 봐요. 그 말만 들으면 빨리 피난가자 하고 엉엉 울어댔죠. 제주도라서 더 이상 갈 데도 없는데. 마라도 있잖아요, 마라도. 네. 나중엔 오빠 언니들이 저를 놀리고 싶을 때마다 전쟁 났다고 했고 전 반사적으로 빨리 피난가자, 엄마 빨리 짐 싸자, 한밤중이고 뭐고 없이 엉엉 울어댔던 적이 있네요. 지금이야 뭐 피난 갈 일도 짐을 쌀 일도 없겠죠. 전쟁 스케일이 다를 테니. 아무튼 전쟁 발발에 대한 위기의식은 지니고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일병님도 고생 많으세요. 이때가, 예, 저도 기억이 날 듯 말 듯 한데, 어렸을 때 그, TV에서 이상가족 찾기 같은 거 했잖아요. 그러면 가수분들 나오셔서 노래도 하시고, 그 서른도 선배님께서 그때, 무슨 노래였죠? 어떤 노래 하시고, 그때 또 아주 그게 인기였었죠. 그리고 막 그, 종이에다가,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자신의 그 잃어버린 가족분들 신상 명세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랑 비슷한 세대시군요. 예, 족발조아님. 네. 아무튼, 네, 참, 없어야겠죠, 전쟁은. 네. 그 군인은 전쟁을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네, 전쟁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모두 힘써야겠죠. 김일병 오랜만에 듣네요. 김일병. 네. 좀 있으면 김상병이라서. 네. 자, 우리 장군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에픽하이의 평화의 날 듣고 오겠습니다. 오빠 좀 웃어봐.